시작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이쪽에는 부대찌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가서 사온 거라,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사온 거라 상호를 딱히 말씀드릴 순 없는 점 죄송합니다. 네, 이건 아무튼 부대찌개 대짜고요. 여기 있는 거는 토실에 족발에 있는 냉채 족발이랑 여기는 쟁반국수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서비스 주먹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코스트코에 파는 연어회 앤 샐러드. 우와. 어우, 윤기 나는 것 봐.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일단 소스를 먼저 좀 부을게요. 근데 서비스 이 주먹밥은 지금 안 먹고 있다가 밥 볶아 먹을 거예요. 요 토실에는 좋은 게 냉채 족발 소스가 그렇게 막 코를 때리지 않아요. 그렇고 정말 좋아요. 자, 이거는 부산식이에요. 부산은 야채들에만 요거 양념 소스들을 적셔주고 족발에는 섞지 않더라고요. 자, 부산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네, 동상이몽 잘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육수 먼저 붓고요. 아이고, 네, 졌죠. 네, 패배자입니다. 죄송해요. 저도 뭐 져서 아쉬운데, 그래도 재밌게 잘 촬영하고 왔어요. 고객님 5개 감사합니다. 나 님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준비를 너무 급하게 하고다 보니까 그 그릇을 아무것도 못 갖고 왔네. 잠깐만요. 아우, 죄송합니다. 네네. 아우, 죄송해요. 자, 이제 오늘만 정말 죄송하지만 나무젓가락 좀 쓸게요. 네, 제 젓가락이, 네, 사라져갖고, 네, 오늘만 나무젓가락 쓸게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얘는 물이 조금 적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넣을게요. 밑에 다대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을 넣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시고요. 자, 일단 한 번만 저어줄게. 밑에 양념 다대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자, 얘네는 조금 빠글빠글 끓여야 되니까 다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요. 라면 사리는 이따가 넣을게요. 네, 위에 익고 있는 거는 노멀코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연어회 먼저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일단 먹다가 국물처럼. 여기 연어회 샐러드는 요거 소스가 있어요. 레몬 소스. 싹 부어갖고 그냥 이렇게 한 젓가락만 연어를 집으시면 돼요. 연어. 이게 레몬 소스가 막 시진 않고요.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있어갖고 먹기가 딱 좋아요.
샐러드 좀 넣어주고. 사탕님 10개 감사합니다. 남들 저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1등이 잭 블랙 씨더라고요. 무한도전에 오늘 나오셔갖고, 그 형은 이기진 못했지만,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확실한 게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님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여기저기서 섭외가 와서 그렇게 나가게 된 거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님들 정말 고맙고요.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힘을 쏟아준 시크릿 누나 고마워요. 다음은 냉채족발. 아니 님들 저 그거 절대 주작한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네, 뭐 방송에서 주작 안 했어요. 혹시 의심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아 이거 주작 아니냐고, 네, 방송국에 건의를 해갖고 저를 다시 한번 방송국으로, 어떨까요? 냉채족발, 여기 냉채족발 야채들이랑 오이랑. 유재석씨가 벤츠라고 불러주셨어요. 자, 요렇게. 아, 네, 비빔국수 비빌게요. 아니요, 사인은 못 받았어요. 사진만 찍었죠. 유재석 씨 실제로 보니까 겁나 좋았어요. 토시네는 냉채족발 못 드시는 분들한테 추천. 사진은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있어요. 이러면 쫄깃하고 부드럽고 땡땡하고. 누나님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게 할 때 의사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찰져. 버즈빠님 50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찰져요. 요게 이렇게 빠글빠글 끓어도 바로 드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우려갖고 드셔야 돼요. 축구는 이따가 하잖아요. 한일전. 한일전은 조금 이따가 하니까. 그래갖고 지금 치킨 시키신 분들도 많던데? 버즈빠님 다시 한번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번에 말씀드린다는 게 저 동상이몽 나간다는 거였어요. 저 그 촬영할 때 6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아침 6시 반에 저희 집 앞에 SBS 차가 있는 거. SBS에서 저 안 올까봐 이렇게 차도 막 대절해 주시고. 아, SBS, 아, SBS가 아니라 족발이랑 쟁반국수랑. 이런. 얘가 주먹밥이에요. 동상이몽 잘 봤어요. 김준현 씨한테 지셨던데, 어우, 정말 잘 드시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되면은 아이고 벤점은 다시 블루라고 이렇게 한 번만. 그리고 레몬은 이렇게 짜주세요. 좀 더 시큼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짜주시고요. 드세요. 아우 좋아. 저는 레몬이 정말 좋거든요. 내 김밥에 김도 있고 막 날치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뿌려져 있어요. 얘네들은 야채가 다 익을 때 드시면 돼요. 이거 양배추 있죠? 여러 개 조금 익을 때 그때 딱 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냥 족발 정말 남자답게 드시는 분들 그냥 아이 나는 족발만 좋아 그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족발에다가 쌈장만 대충 쿡 찍어갖고 동상이몽 촬영은 3주 전에 한 거예요. 그게 한참 됐어요. 저도 동상이몽 그 파일은 없어서 그거 다시 보기 뭐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킥비님 한 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세님, 킴냥님, 그 작살님도 40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조금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님들의 힘이 필요해요. 이때 레지님 한계의 팬클럽 하기 고맙습니다. 여기 채식주의자분들도 계시니까 아 그리고 내일 저희 노멀코어 쇼핑몰 대전에서 플리마켓 하거든요. 많이 와주세요. 11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요거는 그냥 치즈 요렇게 그냥 그릇에 있어서 넣은 거예요. 네, 치즈. 와, 이거 연어 샐러드는 좀 남겠다. 아깝다. 샐러드 빼고 연어만 좀 팔았으면 좋겠어. 냉채 소스? 라면 사리를 넣으실 때는 벽을 타신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요. 이게 샐러드가 많아 보이는 게 그릇이 요렇게 돼 있네. 저 마이크는 프로 CM5010 암튼 중고로 사갖고 한 2년째 쓰고 있어요. 비번님 한 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드시면 돼요. 면은 아직 단 익었는데 지금 먼저 불을 껐거든요. 이제 면은 잔불로 익혀주시면 되고요. 일단 위에 햄들이랑 만두, 떡, 뭐 야채, 채소들
내 왼쪽 하단에, 그러니까 님들 보시는 기준으로 왼쪽 하단, 제 기준으로 오른쪽 이쪽에 있는 게 주먹밥. 저 출연료요? 아니 뭐 아직 안 받았어요? 있나? 출연료 말씀이 딱히 없는데 연락 주시겠죠? 팔꿈치 비비면 양념에 소스 묻음. 안 묻었어요. 어, 역시 라면 스프가 근데 전 이번에 뭐 출연을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패널로 깜짝 잠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출연한 거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샤부샤부처럼 그렇게 돼갖고 근데 뭐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얼마가 될지 뭐가 될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상품권 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햄들, 스팸들, 뭐 리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거 남은 걸로 부대찌개 드시면 돼요. 근데 오늘 코스트코 갔다 왔죠. 아이 님들, 아이 뭐 얼마를 받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냥 어 좋다. 주먹밥하고 어 전 이따가 요 주먹밥 여기 같이 비빌라고 했는데. 자, 이제 라면 사리를 하나 정도 먹을까요? 한 입. 이 부대찌개는, 보이죠? 면을 아까 조금 금방 껐는데도, 이 잔불로 해갖고, 잔 열들로 다 익은 거. 저기요, 저 오늘 TV 봤어요. 진짜 반가웠는데, 안녕하세요. 익었어요. 익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펴지지 않은 것 뿐이에요. 다 익긴 익었어요. 부대찌개랑 김치랑 족발 먹어보면 안 돼요. 잠깐만요. 부대찌개에 있는 김치랑 김치가 아니라 양배추거든요. 족발이랑 맛있어요? 네, 그냥 맛있는데 왜 식당에서 이렇게 안 파는지는 알 것 같아요. 가격은 냉채족발이 이게 35,000원, 요거 쟁반국수 소짜 7,000원, 주먹밥은 서비스. 연어 샐러드는 14,990원이요. 15,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갸름님 갸릉님 11개 감사합니다. 만두 있죠. 또 우리 떡만두 꼭 드시는 데도 많겠다. 연어를? 여기에? 에이 누가 이렇게 먹어요. 있긴 있구나. 네, 이렇게 하면은 연어 타닥기. 보시면 연어가 살짝 익어서 연어 타닥기 같은 살짝 겉에만 익는 그 느낌이죠?
맛이 있어요. 네, 뭐 맛이 있긴 하지만 왜 식당에서 연어를 이렇게 부대찌개랑 같이 안 파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이고, 민님 중계방송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맛이 없진 않아요. 먹을만해. 근데 팔면 안 사 먹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 먹어보긴 하지만 굳이 얘가 메뉴로 나오면은 네, 맞아요. 저 G마켓에 나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G마켓에서 뭐 어벤지스? 그렇게 해갖고 그냥 그 물건들 중에 제가 선택한 거 있거든요. 어벤지스. 아니, 아니에요. 그거 주작 아니에요. 동상이몽 그거. 정말로 진 거예요. 저기 밑에 쪽에 치즈들이랑, 이렇게 라면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치즈가 어디 갔지? 치즈가 있는데 너무 녹아갖고 애들이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치즈가 다 녹았어, 밑에. 오! 아우, 죄송합니다. 네, 뒤에 스탠드가 이렇게 떨어져갖고. 자, 여기 국물이 너무 많죠? 국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사리를 한 개만 좀 더 넣을게요. 아직 배 안 차죠? 그럼요. 지금 식사 중이잖아요. ING 진행형.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얘네 쟁반국수들도 같이 버무려지니까 여기에 상큼한 레몬소스가 더 첨가되면은 더 맛있을 거예요. 맛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레몬소스니까. 아, 그리고 오늘 좀 탕탕 소리 나죠? 죄송해요. 제가 밑에다가 뭘 깔아야 되는데 못 깔아갖고. 아, 내 TV 화면이 더 잘 나온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청담동에서 나온 분들이 메이크업 해주시면 그렇게 돼요. 오, 치즈 덩어리들. 이거 허연 게 달걀이 아니라 치즈 덩어리들. 네이버에서 기사 보고, 안녕하세요. 네이버 랭킹 실시간 검색어 2등까지 올라간 벤츠입니다. 머리로 그냥 넘긴 거예요. 한양님,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거. 이게 레몬향이랑
비빔국수, 그러니까 쟁반국수 향이랑 딱 같이 지금 섞여졌는데, 오, 상큼하니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벤치님, 물리치료학과가 왜 물리치료인지 알아요? 모르겠네. 밥이요? 네, 밥은 여기 주먹밥 있다가 여기다가 볶아 먹을 거예요. 네, 소스는 더 안 필요해요. 판코님 한 개 고맙습니다. 밥감님 3개, 민거님 1개 고마워요. 벤티니 전에 쌍수하고 왔어요. 아유 어떡해 친구. 관리 잘하세요. 진짜 재수없으면은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쌍커풀이나 뭐 앞팀, 뒤팀 하라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벤츠즈즈님 한 개 감사합니다. 뭐, 코는 내비두든가 하고 일단 눈 먼저 하라고, 눈이 시급하다고. 진지하게 지금 고민 중이긴 해요. 아니,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까. 상큼해. 한쪽만 해볼까? 한쪽을 한 다음에, 괜찮으면 이쪽도 하고, 안 괜찮으면, 뭐, 이렇게, 어? 이렇게 궁예가 되는 거지. 안 됐고 얼마나 개성 있을까요? 정 떨어져야 하지. 알겠어요. 지영님, 오덕이님 한 개씩 고맙습니다. 아, 느끼해진다고요? 딱히 얼굴 수술을 한다면은 저는 무서워서 뭐 생각이 났나. 버즈파님도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아까 퀵뷰 보내드렸죠? 얼른 본방 오세요. 간님, 테러범님, 조커님도 한 개씩 고마워요. 축구할 때 저는 나가야죠. 운동하러. 준님 100개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화끈하게 고마워요. 앞집님 한 개 감사합니다. 그 수미님도 고맙습니다. 이제 부대찌개는 씻기만 하면 돼요. 보시면 여기는 칵테일 새우도 들어있어요. 아, 내 쿵쿵쿵 소리 내일부터는 안 나게 할게요. 벤츠님 라면 불어요. 은행에다 넣어놓고 지금 이자 더 받으려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자 이게 불거든요. 은하유님도 150개 별풍선 고맙습니다. 은하유님 고맙습니다.
아, 동상이몽, 네, 그거. 작가님이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말랬거든요. 그, 맛있었냐고. 그게 무슨 맛이냐면요. 그냥 맛을 숨기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딱 그냥 그 맛이에요. 맞아요. 제시씨,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시씨 정말 세요. 그때 제시씨도 계셨거든요. 정말 센 누나예요. 말도 못 걸었어요. 끝나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인사하면은 일단 혼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게. 산들 씨는 번호 땄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몰라. 아무튼 산들 씨랑 번호 주고 받았어요. 제시 씨라고 하는 게 조금 그러면 제시! 혼나겠다. 괜히 무섭네요. 근데, 그 연예인분들은 출연을 하시려면은 소속사 허락을 맡아야 돼갖고. 아키님 또 20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지금도 네이버 메인에 있어요? 아까 내려갔는데, 에이, 없다. 만수다진이 11개 고맙습니다. 아까 있었어, 아까. 낚였네요. 산디 씨랑은 그때 딱한번 카톡 했어요. 문자. 아이고, 4885님. 2016년 1월 30일에 이쁜이님 오랜만에 4885님 감사합니다. 눈높이짱님도 되게 고마워요. 4885님 그 다이어트 아직 안 끝났죠? 힘내세요. 아 근데 그 제가 방송을 하면서 되게 친해진 게 아니라 저도 잠깐 뵙고 한 거라 그냥 저도 인사드리고 막 저도 신기했어요. 너무. 엄청 신기했지. 와, 그리고 김구라 씨가 키가 정말 크시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등치도 크시고, 와. 뭔가 살짝, 크다 이랬어요. 유재석 씨 얼굴 정말 작아요, 정말. 정말 정말 작아요, 정말로. 정말 멋있으셨던 게, 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밖에 이렇게 혼자 서 있었거든요. 갑자기 유재석 씨가 저 보시더니, 나한테, 내 생전 처음 보는 저한테도 그렇게 막 인사를 먼저 건네주시더라고요. 앞에서 MC 보시면서 그 다음 기다리시면서, 와, 네. 저 허리가 그때 한, 100, 60도 정도로 꺾였어요, 인사하느라. 냉채족발이 나아요, 일반, 저는, 이거는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유재석 씨 정말 멋있으셨죠. 동훈님 한개 감사합니다. 근데 왜 11그릇 먹은?
이럴라구요. 뿌꾸님 고맙습니다. 질빵님도 고마워요, 양기씨. 귀엽다네요. 근데 절대 뭐 봐드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서장훈 씨요? 서장훈 씨는 김구라 씨랑 많이 싸우셨어요. 그 녹화하시면서 이렇게 싸우기보다 의견 충돌 그런 게 되게 많아갖고 제시 씨가 가운데서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두 분 사이에 제시 씨가 앉아 계셨는데 저 앞에 나갔는데 제시 씨가 이렇게 앞에서 주눅이 들어갖고 올라가자마자 살짝 이는 빛이었어. 잊을 수가 없어요. 제시 씨라고 하지 그럼 너 뭐라고 해. 치즈 보이죠? 아직까지 밑에 이런 거. 제시 양. 아, 좀 어색한데. 준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준 13234님 100개 감사합니다. 요즘 한 가지 확실한 게, 자, 아프리카 TV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고, 어떤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인기가 있다, 이름을 알렸다 하면은 다 아프리카 방송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시 누나, 아직 누나라고 하기는 사이가 어색해요. 어색한 것도 없지, 사이가 없죠, 아직은. 네, 주식은 그냥, 네, 뭐든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요즘 하는 사행성도 봐? 아무튼 사행성은 아니고 그냥 즐기는 게 일주일 로또 10,000원치 정도. 토끼님 10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로또를 토요일 한 6시, 5시쯤 사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혼자 상상에 빠지죠. 저는 그렇게 해요. 로또를 너무 먼저 사면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요. 이거 만두 퍼지는 거, 이거는 밥 볶을 때 넣어도 좋은데. 저 당첨 4등까지 돼봤어요. 5만원? 그래갖고 그거는 바로 이렇게 로또 사러 가갖고 5만원치 샀다가 다 꽝 됐죠.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정말 그 5등 되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5만원 되는데. 야, 앞자리 일단 3개가 다 맞았거든요. 그때는 어우. 냉채족발은 상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게요. 조금 맛없는 데서 먹으면은 상큼이라기보다 그냥 이거밖에 안 돼요. 시큼시큼 막 코찡 이런 거밖에. 아, 네, 이제 주먹밥 슬슬 먹을게요. 이거 여기 원래 주먹밥은 좀 마지막에 시키니까.
신 거 잘 드시려면은 많이 드시면 돼요. 그냥 공부도 잘한 놈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한 놈이 잘하는 거거든요. 야 써니님 오랜만에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토화되는 기분. 잠시만요. 모그모그님 10개 감사합니다. 냉채족발 여기 토신에는 코팅 안해요.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체인점. 네, 일단 여기에다가 주먹밥을 넣을게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거를 장갑끼 쓴 다음에 손으로 주먹밥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를 볶음밥을 여기다 넣을게요. 끌녀님 100개 팬클럽 가입 굉장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끌녀님. 비벼 먹으면 딱 맛있겠다. 근데 제 방은 다른 방들보다 조금 제재가 심한 편이에요. 그래갖고 조금 까탈스럽다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채팅창이나 뭐나. 뭐나 조금 이렇게 해갖고 자연스러웠죠? 요거 토실에는 정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은 다른 데는 미치거든요. 여기는 미칠 정도는 아니고 살짝 올라오려고 한다 딱 그 느낌 정도. 심하진 않고 딱 적당한. 손이 너무 게이 같았네. 이거 위에 거는 노멀 코어에서 사실 수 있고요. 내일은 저희 노멀 코어, 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저희 노멀 코어, 뭐 하게 해요. 럭디님 33개 감사합니다. 레시트님 단계 고마워요. 네, 동상이몽 보고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스머프님 단계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여기는 이제 참기름이나 그런 걸 더 안 넣으셔도 돼요. 완벽한 주먹밥이니까. 짬은 어떻게 하냐고요? 밥을 더 넣으면 되죠. 싱거우면은 뭐 딴 거를 더 넣으면 되고. 계란은 오늘 넣지 않을게요. 먹어보고. 짜면은 계란을 넣으셔도 돼요. 나는 밥을 넣긴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란을. 자, 그리고 오늘은 제 숟가락이랑 젓가락들이 다 도망을 가갔고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회용 좀 쓸게요. 안짜 딱 맛있어요. 딱. 네, 오늘은 다 갔다 왔죠. 나무숟가락 어디 여기요. 아, 제 거는 모르겠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얘가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버리셨나? 아주 낡아갖고 안 버리셨으면 좋겠다.
매번 그걸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버려라 이제 막 말씀하시거든요. 네, 저 오늘 축구는 못 보고요. 마음으로만 응원할 거예요. 네, 오늘 그냥 동상이몽 올라가갖고 먹고만 내려왔어요. 낡은 수저 정감인데, 그쵸. 근데 또 부모님 보시기에는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죠. 아유, 우리 아들 새끼가 밥을 이런 걸로 먹냐. 아유, 이렇게. 여기는 이 자체에 치즈가 들어있어갖고요. 고소해요. 밑에 치즈들이 아까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도 치즈 맛도 많이 나고 좋아. 떡사리는 따로 넣진 않았는데 요렇게 요거 떡국떡 이게 숟가락이 아니라 그 제육볶음용 그거예요. 이걸 먹으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 너무 무식스러워 보인다고. 그냥 숟가락으로 세 입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비번님 한 개 감사합니다. 네, 뭐 배이진 않아요. 괜찮아. 자, 요렇게 백김치 있죠. 저는 빨리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크게 먹어요. 보이죠? 밑에 치즈가루 눅눅한 거? 벤츠님, 동상이몽에 나왔습니다. 동상이몽 나오고 네이버 실황 3위까지 했습니다. 아니, 아드님 아니에요. 2등. 그때 1등이 잭 블랙 형. 네, 김준현 씨도 키 크세요. 3등이랑 2등이랑 차이 커요. 은메달이랑 일단 동메달이고요. 그 올림픽에서 나는 연금도 다르고. 키리님 한 개 뱅글러 가기 고맙습니다. 다 씻고 삼키는 거 아니요? 다 씻진 않아요. 이거 다 씻고 삼키려면은 녹화 시간이 한 3시간? 우리가 내장 기간이 왜 있냐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얘도 할 일을 이렇게 줘야지 애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지. 그냥 입에 들어갔다가 통과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씹어요. 아니요, 저는 PT는 돈 주고 안 해요. 저번에 했다가 이제 끝나갖고 안 하고 있어요. 아, 흘렸다. 아유.
이게 상큼상큼해서 좋네. 저는 진짜 음식 안 좋아하는 게 몇 개 있고 저는 웬만하면 다 먹어요. 근데 상한 음식, 썩은 음식, 유통기한 너무 많이 지난 음식은 못 먹고요. 유통기한 지나고 뭐 한 1, 2주 지난 건 먹어요. 그게 유통기한이거든요.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 먹을 수 있는 기간은 그것보다 좀 더 기니까. 고사리 당연히 먹죠. 비빔밥 먹을 때. 이게 딱 느낌이 조금 더 가면 코가 찡한데 딱 그 전에서 멈춰요. 얘가 딱 떠나야 될 때가 언제 떠나야 되는지 딱 알고 떠나요. 영어님 한 개의 팬크 서프트하게 고맙습니다. 동상이몽은 오늘 했어요. 나중에 뭐 재방을 보시거나 인터넷 TV로 다시 보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걸렸다. 저 익힌 당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까 숨겨놨는데. 아우. 아이. 당근 먹으면 눈이 좋아진대요. 여기에 비타민 A가 많아갖고 당근을 먹고 눈이 좋아지려면 하루에 몇십 개는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당근 먹고 눈 좋아질 생각은, 눈 좋아지려고 당근 드시는 거면 저는 비추천해드려요. 비타민 영양제 많으니까 그냥 그거 드시고요. 아니, 눈이 좋아질 거니까 당근을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게 치즈. 그닥. 네, 뭐 솔직히 그 볶음밥 누른 거 있잖아요. 그만큼의 맛은 안 나는데 그냥 치즈 맛밖에 안 나요. 생각보다 너무 별로여갖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귀엽니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요렇게 부대찌개, 냉채족발, 연어회랑 뭐 이렇게 조금씩 먹어봤는데, 자, 근데 이제 축구예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한일전 하는데 꼭 우리나라 꼭 이길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씩 먹었죠. 뭐 이거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하나를 이만큼 깔아놓고 먹은 건 아니니까. 잘 먹었습니다. 준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안녕!